자본 잠식된 구리도시공사에 자본금이 추가로 출자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리시는 자본금을 늘리기로 해놓고 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9월 자본금 60억 원으로 설립됐습니다.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위해 공사를 설립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구리시는 11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기 위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수도시 사업이 좀 부진하지만 그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공사로서 도시공사의 그 현재의 도시공사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의회도 필요성을 인정해 자구 노력과 혁신을 주문하며 자본금 출자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늘어나면 일거리가 늘어야 하는데 시는 도시공사에 일감을 넘기는 행복주택 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LH와 맺게 되는 협약 조건도 불리해 특혜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무상 임대 기간이 50년이고 LH가 사용 허가를 철회하면 시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LH하고 법정 임대 기간이 30년이다. 그럼 30년으로 기한을 일치를 시키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의회 승인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놔야 행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의회하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문섭 도시과장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걸 반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구리시의회는 토론 끝에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건설 사업 승인안을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논란인 행복주택 부지는 구리시 수택동 852번지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제3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려던 사업 예정지였습니다. 그런데 LH가 시행하는 행복주택 건설 사업 부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가 지불한 임대주택 사업 용역비는 모두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